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뿐 아니라 각국 경제까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를 빠르게 통제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중기적으로는 중국 내전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세계 무역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에 터진 만큼 관광이나 서비스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춘제 기간은 중국 영화 산업의 1년 농사를 좌우하는 대목으로 업계는 당장 약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 경제는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했던 사스 여파보다 더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 8천여 명이 감염되고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무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경제 활동 감소가 막대한 부채를 진 기업들의 더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03년만 해도 중국 경제가 고공성장을 거듭하던 때라 사스 여파 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 터진 이번 우한폐렴은 중국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BBC는 이번 사태로 세계 경제가 입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사스로 2003년 2분기에 세계 경제가 입은 타격은 400억 달러, 약 47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서비스 산업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9%에서 지난해에는 59.4%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에서 16.3%까지 확대됐습니다. 세계 교역에서도 중국은 12%를 차지합니다. 이렇듯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피해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